예, 아까 소개할 때 한 분 저 빠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춘규 도지의 이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불구하시고 2015년도 정기연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지의 임원 여러분들과 무엇보다도 국민 인천 지역에서 인내 양산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뜻하지 않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많은 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저희 학원 평생교육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믿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회에 계류적인 방공학교법을 저지할 수 있었고 또 개인과의 규제법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또 발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합버스 대처에 관해서 국토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강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그 사정을 또 말씀드렸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6차에 걸쳐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도지의 임원 여러분들 또 지역의 분회장님들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무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교육청에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을 한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건의도 드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학원에 방과후학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를 교제하기 위해서 도조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합치면 다 성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그런 철학을 되짚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보람을 가진 것은 내 손으로 미래의 일꾼을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힘을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지회를 믿어주시고 저희 학원연합회를 항상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좀 해주시는 하는 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2015년도 을미년 양띠의 해, 평화와 인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자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자를 대표하여 안수정 평생교육자께서 평생교육인 교사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명 낭독은 이원재 연수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는 한국 평생교육의 얼굴이요 길잡이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영광된 조국의 내일을 창조할 폭넓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자아혁신의 자각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무단한 연구개발과 전면 협동하는 자세로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평생교육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모은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친다. 둘, 우리는 평생교육 풍토 개선에 정성을 다 바친다. 셋, 우리는 맑고 깨끗한 사도를 지켜나간다. 2015년 2월 14일 경상북도 평생교육자 영수 참가자 일동.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평생교육자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연수 첫 번째 강의는 안전행정부 윤경섭 사무관님께서 학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구에서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윤경섭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1월달 동안 학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해주시냐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많은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아직 그 집계는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들 해주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자율 점검을 하시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할 때는 학원 총연합회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원 원장님들이라든가 뭐 봉사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뭐 동영상 교육이라든가 뭐 연수 교육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법 조항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그 자체적으로 점검 항목표를 들여다보니까 그 실질적인 면이 좀 안 닿아서 그런지 저희한테 좀 질문하는 그 전화 그